에 맞고 시신이 떨어졌을 때 또 이런 철근 같은 데 찔려서 더 형태를 알아보기가 어려웠겠죠. 진짜 잔인하고 잔인하네요. 그게 심지어 같은 그렇죠. 민족 사람들이 네네. 그랬다는 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면 가족들이 그 시신을 수습을 할 수 있었나요? 그 당시에는 그때 어려웠죠. 예, 여기 이제 시신 가져가면 너네도 똑같이 폭도들이다 가져갈 수 없다라고 네, 해서 유족들이 차마 시신을 수습을 못하고 6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. 어머머머, 그럼 이미 다 엉키고 그쵸, 유골이 나온다고 맞아요. 해도 막 섞여 있으니까 누가 누구 건지 전혀 알아볼 수 없었죠. 그래서 이 큰 판에다가 그 머리뼈를 쭉 놓고 몸통뼈를 쭉 놓고 다리뼈를 쭉 놔서 이제 한 구의 시신을 맞춘 거예요. 근데 그게 섞여 있을 수도 그렇죠. 있지. 그러니까 제 머리에 선생님 몸통에 선생님 다리에 다 섞여서 이렇게 130